이 관략근이 쎘나 보다. 아, 그럼 스쿼트를. 아, 스쿼트 하면 그 항문 조이는 이게 좋아져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대활약을 바탕으로 인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태극마크를 달게 됐습니다. 엄마 울던데? 아, 진짜요? 네, 그냥 된 것만으로도 엄마 울던데. 어. 저 엄마가 눈물이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그걸 닮았어. 아, 황경 선수 눈물 많아요? 네, 저 막 드라마 보고 울고 그래요. 막 가끔 노래 들으면서 울고. 아니 그 진짜 안 울리는데? 진짜 안 울리는데? 찌질해 보여. 그렇게 선발된 인천 아시안게임 맹타를 휘두릅니다. 중국전에서는 무려 4안타에 1볼넷에 1도루. 특히 대만과의 결승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범이가 일단 결승타, 역전타를 땅볼로 치면서 그 뒤에 제 마음이 좀 편해졌던 것 같아요. 만약에 동점 상황이 왔으면 못 쳤을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하는데 그게 이제 4대3으로 우리가 역전돼 있는 상황에서 제가 또 타석에 들어가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이나마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러고 컨트롤이 안 돼서 그 투수가 볼은 빠른데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 계속 직구밖에 안 봤어요. 무조건. 변화구는 머릿속에서 없어졌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게 공이. 이제 빠른 공이 맞았던 것 같아요. 이게 세기였지. 이게 맞아, 맞지? 맞아, 맞아. 이게 세기였지. 아, 진짜 야구하면서 세림을 제일 크게 한 것 같아요. 아, 재원 형은 나 결승타 치고 아 결승타 아니고 그 세기타를 치고 재원 형이 그 다음 타자인가 이러고 있는데 이미 걸어들어가면서 울고 있어. 아 진짜? 타석에 들어가면서 혼자 뭐 이러면서 타석 들어가더라고. 저는 이제 저 다 뭐 비슷했겠지만 진짜 졌다 했어요 처음에는. 아 무사 1삼루 딱 되자마자 졌다 잘못했구나 그러고 이제 그걸 막더라고. 어. 첫 타자를 삼진을 딱 잡는데 일단 거기서 막 으아 했어. 그 다음에 8번 타자 포수인데 진짜 치는 순간 센터 앞에 안타요. 아 이러고 있는데 송범이가 2루수 뒤에 있는 거예요. 어. 그 뒤로 잡았어. 이게 뭐지? 근데 레프트 발을 막았어. 근데 이게 뭔가 될 것 같은 거야. 안지만이 그때 뭐 최고였지. 네, 진짜 딱 뭔가 분위기가 이건 뒤집을 수 있겠다 라는 분위기였는데 또 병원이가 안타를 치고 나간 거예요. 안타 치고 나가서 이거 뭔가 됐다 했는데 2번 타자 아섭이가 삼진을 먹었어. 보통 그러면 이 들어오잖아 삼진 먹고 그러면은 보통 아 괜찮아 다음에 치면 되지 뭐 약간 대표팀이야 괜찮아 했는데 진짜 들어오는데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 진심이구나. 진짜 그럴 것 같아. 진짜 분위기 진짜 그럴 것 같아. 첫 태극마크를 단 대회에서 금메달까지 와 기분 어떠셨어요? 딱 금메달 너무 좋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네. 이겼는데 저 때는 눈물이 안 났어. 막 좋아하고 막 이럴 때 눈물이 딱 안 났는데 끝나고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자마자 여보세요는데 엄마 울고 계신 거예요. 그때부터 저도 같이 터져가지고 엄마랑 둘이 계속 전화. 근데 진짜 상상했던 이미지랑 너무 다르긴 다르네요. 국가대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인천 아시안게임 그 이듬해 프리미어 12 이때도 대표팀으로 발탁이 됩니다. 오타니한테 3대0으로 지고 있다가 9회 뒤집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진짜. 살벌해? 직구는 솔직히 저는 7만 했어요. 160이 나와도 저는 빠른 공은 자신 있으니까 직구는 7만 했는데 포크볼이 없어져요. 공이 없어져? 147kg 포크볼인데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형 포크볼은 여기서 한번 풍 떴다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게 보인단 말이야. 짚고 나가다가 뜨면 포크볼 오케이 꽝 이건데 오타니는 이 상태에서 포크볼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짚구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안 보여. 진짜 공이. 빠르게. 네. 궁금했어. 이렇게. 오타니 공이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그래서 오타니 마운드에 있을 때 거의 찬스도 못 만들지 않았어요. 네, 그냥 진짜 셧아웃 됐어요. 7회 동안 3대 0으로. 그냥 아예 애들이 허공을 갈러 스윙하는데 아예 그냥 공이. 9회에 오재원 선수의 안타 때 팀 분위기 어땠어요? 솔직히 이때까지는 재원 형이 안타를 쳐도 그냥 박수만 치고 별 그게 없었어요. 아 거의 분위기는 다운됐다. 네, 분위기는 똑같이 다운돼 있는 상황인데 아 나이스 배팅 이거밖에 없었는데 이제 아섭이가 치고 나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됐는데 근우 형이 치자마자 이거는 뒤집겠다 딱 했죠. 빠다. 이게 아니 펜수도 안 맞았는데 저걸 빠다로 한다고? 펜수도 안 맞았는데 아오?
근데 저런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에 자기 팀들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런 게 좋아요. 아~ 그 팀이, 그러니까 대표팀에 있으면 이 파이팅이나 이런 게 엄청 좋아요. 상대편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자기 편들은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같은 팀 있으면 좋아요. 사실 워낙 말로에 강하다 이런 느낌 때문에 엄청난 기대를 했었는데 그때 타석에서 소리 나가지고. 아 그래. 그러니까 병사를 안 당할 자신이 있으니까 무조건 땅볼을 치자. 1점만 더 내줘서 여기서 스윙을 이렇게 찢어야 되는데 이렇게 쳤어. 땅볼만 치자 해서 이렇게 쳤는데 그게 또 굴러가니 밑으로 가는데. 그래서 뭐 하지만 역전승 후에 마지막 아웃 카운트는 또 황재민 선수가 잡았다고. 네. 어 그? 어. 저 바운드면은 원래 들어가서도 이 원 바운드로 탁 이렇게 잡아야 돼요. 원래 저 바운드는. 근데 바운드가 딱 튀고 공을 딱 받는 라이트하고. 아. 공이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뭐 이거 놓치면 나는 한국 못 들어간다. 저거 놓쳤어. 나 못 들어왔어 한국에. 또 그런 비하인드가 있구나. 그러니까 공을 찾는데 여기서 보인 거예요 공이. 그래서 꽉 있는데 공이 또 잡혔어. 와 됐다 했는데 폭도 치면 또 못 들어가잖아요. 손가락이 이렇게 됐어. 던지는데 봐봐 여기다 던졌잖아. 밑에 던졌네. 손가락이 던지면서 다 펴졌어 이렇게. 정확히 던지려고. 그리고 2018년 아시안게임 때 태극마크를 달게 됐을 때 이제는 좀 덤덤하셨었나요? 네, 그때는 솔직히 그냥 좀 덤덤했어요. 근데 저는 대표팀을 워낙 좋아하고 재밌으니까 나가면 그래서 그때도 아, 나가고 싶다라는 있었는데 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오늘 올해 내가 못했으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정이 아프다라면서 오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때 또 잘했거든요. 이제 감독님한테 얘기했죠. 그만을 따고 다음부터 좀 그냥 처음부터 불러달라고. 그렇게 대표팀에 승선하게 됐습니다. 김하성, 오지환 선수가 장염 걸리면서 유격수로 출장했었는데 당시에 팀원들의 장염 소식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도 설사 계속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모든 선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열악하고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진짜로. 이 관략근이 셌나 보다요. 아, 그럼 다른 애들은 장염은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아니, 스쿼트를. 엉덩이를 쫙 조이는. 덜 풀렸나 보나. 아니 스쿼트 하면 그 항 조이는. 이게 좋아져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끝내 우승은 했습니다. 황재민 선수 활약이 대단했는데 뭐 대회 최종 성적이 홈런 4개 11타점 대표팀 내 홈런 1위 타점 1위 성적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이때 정말 기분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슬픈 거 알아요? 금메달 따고도 환영받지 못하는 거. 아, 우리는 금메달을 땄어. 솔직히 얘기하면은 금이 환영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공항에 들어오는데 금메달을 다 안에 넣으래. 왜? 가방에 다 넣었어. 아... 금메달을? 응. 축구 애들은 금메달 여기 다 하나씩 걸고 와서 막 꽃다발 받고 막 기자들 막 찍고. 맞아. 와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금메달 가방에 다 넣으래. 보이지 말래. 다 넣었어. 와, 대박이다. 다 넣고 딱 끝나 이제 해산을 해야 되니까 도열해서 사진 찍잖아요. 우리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금메달 따고 안 나. 메이저리그를 향한 도전의 첫 번째는 사실 2015시즌 끝나고였습니다. 아, 메이저리그 포스팅 신청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포스팅 신청을 했었었나요? 미국에서도 얘기는 계속 있는데 이제 확실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스팅을 해서 어느 정도의 나의 평가를 받자. 아... 첫 해는 그거였어요. 어차피 그 다음에가 FA인데 그래서 평가가 나오면 정말 괜찮은 평가가 나오면 가고 아니면 내년 F에서 다시 가자 이게 에이전트하고 얘기된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포스팅은 해보는 걸로. 근데 아무도 안 한 거야? 네 무궁찰. 근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으로도 그것도 있었을 것 같아. 난 메이저리그 도전할 꿈도 네, 있습니다. 그것도 있었어요. 내가 미국,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몇몇 구단들은 저를 알겠지만 나머지 구단들은 저를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뭐 하는 애도인지도 모르고 포지션도 뭐 이런데 이런 선수가 있으니 나는 미국에 갈 의사가 있다. 내년에 지켜봐라. 약간 이런 의도도 있었죠. 근데 나는 이게 좀 아까운 것 같아. 시범경기 때 홈런 5개 치고 박병호도 시범경기 때 8개인가 막 엄청 잘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엔트리 안 들어갔잖아. 첫 해 때 이제 미국을 간 야수들 중에서는 첫 해 시범경기 때 제가 성적이 제일 좋았어요. 맞아요. 근데 나 혼자 못 들어갔어. 그럼 왜 그런 거야? 진짜 1년 동안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있어요. 그 스토리가 다.
이 미국에서 1년 동안, 17년 동안. 근데 실망감이 있잖아. 그렇게 잘했는데. 그러니까 이 실망감은 뒤에 왔고 이때는 저 혼자 너무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화장실 한번 갔다 와서 하면 안 돼요? 드디어 2017년 1월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스플릿 계약을 맺었습니다. 정말 아쉬웠던 게 저희도 당시에 메이저리그 중계하면서 스프링 캠프에서 정말 좋았어요. 3할 3푼 3리에 홈런 4개 15타점. 팀 동료랑 코치가 뽑은 올해 스프링 캠프 신인상 수상. 와. 아, 그래서 사실 스프링 캠프에서 뛸 때 어떤 뭐 마음이었나요? 처음에는 진짜 엄청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성적이 나오니까 나도 이제 메이저 로스터에 들 수 있겠다. 또 이제 저런 상도 이제 선수들하고 코칭 스태프가 인정하는 상이거든요. 저게. 와. 그러니까 투표를 선수들하고 코칭 스태프만 하는 투표예요. 그 신인들 중에서. 그 스프링 캠프 신인들 중에서. 근데 제가 이제 저 상을 받고 저게 이제 계속 남는 거예요. 2017. 재균황 해가지고. 와. 아예 박제가 돼 있어요. 거기 구장 가면. 네, 그 스카츠데일 구장에 있겠네. 가면 거기 이제 뭐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이렇게 해서 이름이 하나씩 있는데 거기 이제 제 이름이 박혀 있어요. 아, 그런 거 참 잘해요. 네, 2017년도에. 저는 이제 무조건 메이저 로스터 들 줄 알았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정도면 들어야지. 네, 근데 딱 부르는 거예요. 저를 단장이 에이전트에서 같이 들어갔는데 우리는 너의 타격 능력과 수비 능력을 인정을 했대요. 인정을 했는데 다만 지금 멀티플레이어가 필요하다. 너가 마이너를 내려가서 좌익수 연습을 딱 한 달만 하고 올라왔으면 좋겠다. 저한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옵트아웃이 있었어요. 스프링 캠프 끝나기 전에 옵트아웃이 있었어. 근데 이제 에이전트가 옵트아웃 할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 지금 메이저 로스터 못 들어간대. 나 근데 한 달만 좌익수 연습하면 불러준다며. 그냥 있자. 진짜 옵트아웃 안 할 거야? 나 그냥 한 달 뒤에 샌프란에서 야구할래? 나 여기 좋아. 이렇게 된 거예요. 내려갔어, 마이너로. 마이너로 내려갔는데 좌익수 시합을 안 내보내는 거예요. 트리플 A를 갔는데 내가 이상하다. 3루수만 계속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 감독방에 통역 데리고 들어갔지. 나 좌익수 연습하러 왔는데 왜 좌익수를 시합을 안 내보내냐. 자기네 위에서 들은 게 없대. 갑자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에이전트한테 전화했어요. 야, 이거 뭐야? 그러더니 에이전트가 단장한테 전화했나 봐. 그래서 그 다음 경기인가 한 경기인가 두 경기를 제가 좌익수를 나갔어요. 그러더니 다시 3루수를 뛰게 하는 거야. 1루랑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나는 좌익수 연습하러 왔다니까 이제 감독한테 얘기하니까 위에서 제이한테 제일 편한 수비 위치를 주라고 했대요. 타격을 적응을 해야 된대 갑자기. 타격은 너희가 인정을 했다며. 3할 3푼 3리에 홈런 4개 치고 15타점 했는데. 근데 무슨 다시 적응을 하라는 거야. 모르겠대. 위에서 그렇게 오다가 내려왔대요. 알겠다. 근데 4월 달에도 제가 마이너에서 3할을 치고 있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3할을 치고 있었는데 안 올라가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위에서 또 내려온 게 우리는 너한테 홈런을 기대하는데 장타가 안 나온대. 그래서 못 올린대요. 약간 거기서부터 살짝 어이가 없었어요. 어이가 없는데 또 되게 웃긴 게 그때부터 홈런이 또 나오기 시작했어. 마이너에서. 막 한 달에 4개인가? 4개인가 5개를 홈런을 딱 쳤어요. 근데 나 안 올려. 왜? 내 에이전트 전화했지. 야, 홈런 치라며. 그래서 홈런 쳤잖아. 맞추는 거 포기하고 훌생해서 홈런 쳤는데 나 언제 올라가? 이렇게 하니까 위에서 또 내려온 답이 수비 불안 때문에 안 된대요. 그럴 거면 비싼 선수 데리고 그냥 아레나도 쓰라 그래. 나 데려와서 야, 수비 잘하고 홈런 치고 3할 넘게 치고 좌익수까지 되는 선수가 왜 이 연봉 받고 여기 있냐고. 아니지 않냐. 그럴 거면 왜 내를 여기 있냐. 그냥 내보내 달라 했는데 이제 그게 없었어요. 옵트아웃이 뒤에 하나 남아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냥 하는데 그 다음 중간에 또 내려와서 40인 로스터가 제가 아니어서 못 올린대요. 갑자기. 이제 나 야구를 하고 이 메이저 하나만 보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 마이너 생고생하면서 40인 로스터가 아니어서 못 올린대 너를.
그럴 거면 나 여기 왜 데려왔냐고. 다른 팀 가게 냅두지. 그러면은 15경기 끝나고 옵트아웃을 했으면? 옵트아웃 했으면 다른 팀을 갈 수 있는데 근데 거기서 내가 어머 나 마이너 가서 한 달만 뛰고 올라올게. 그렇지. 옵트아웃이 날라갔어 첫 번째가. 날라가서 못 하는데 그냥 거기 딱 40인 로스터 얘기 듣자마자 다 내려놨어요. 그냥 다 통영한테 내려놓고 그냥 한 달 여기서 즐겁게 하고 하다가 옵트아웃 하자. 그리고 다른 팀 가자. 너 나, 형이랑 같이 갈래? 그러니까 자기는 형 때문에 직업도 그만두고 와가지고 그래 형하고 다른 팀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6월달에 겁나 기분 좋게 그냥 막 즐기면서 애들하고 막 그러고 야구를 했거든요. 하다가 또 텍사스 엘파소에 갔는데 한국 기자가 오신 거예요. 어 여기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 추신수 선수 보러 왔다가 가까워서 잠깐 들렸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아 저 그냥 좀 여기 미국에서 야구하는 거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이 팀하고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를 원하진 않는 팀인 것 같아서 그냥 옵트아웃 해서 다른 팀 가려고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냥 나는 진짜 그럴 생각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네이버에 기사가 나왔는데 네이버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전담 기자랑 칼럼 쓰는 기자가 한 명 있었어. 외국인이, 미국인이. 근데 그게 이제 그 기자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단장한테 이 다이렉트로 올라간 거지. 제 옵트아웃 안 된다. 그 다음날 전화 왔어. 옵트아웃 이틀 남겨놓고. 너 메이저에서 지금 부를 건데 올라올래? 딱 이렇게. 근데 그때는 형 무슨 재밌다, 마음이냐면 애기. 무슨 마음이냐면 아무것도 안 보여. 나 드디어 나 드디어 간다. 이제 이게 신나서 사람이 아무것도 안 돼요. 나 드디어 간다. 드디어 간다. 그래서 어 나 가야지 가야지 무조건 갈 거야. 그래서 올라갔지. 올라가서 이제 메이저 계약서를 새로 써요. 나는 스플릿 계약이니까. 근데 메이저 계약서를 쓰는 순간 옵트아웃은 또 날아간 거야. 두 번째 마지막 옵트아웃이 날아갔어. 날아가서 이제 첫 경기에 본 것처럼 그 홈런 치고 몇 경기 동안 제가 되게 잘했어요. 맞아요. 3할을 치고 뭐 포볼도 나가면서 했는데 이제 다시 백업으로 내려왔죠. 이제 선수가 와서 백업으로 내려왔는데 저는 솔직히 백업 선수가 정말 대단하고 생각하다거든요. 대타 나가서 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가만히 앉아있다가. 근데 저는 뭐 3일에 한타석, 이틀에 한타석 뭐 이렇게 받은 상황이니까 또 메이저리그 볼 좋잖아요. 타율이 계속 떨어지더라고. 근데도 나는 너무 좋았어. 메이저에 있는 것 자체가. 백업으로 이 벤치에 거기 앉아있는데 아, 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그러면 애들하고 막 그 스타 선수들하고 하이파이브 하고 뭐 애들이 막 제이제이 이러면서 해주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 백업으로 진짜 100만불 안 줘도 된다. 대신에 메이저 계약만 해주면 나는 계속 미국에 있고 싶다. 나 이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에이전트도 알겠대.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하지. 어 알았다고. 난 돈 많이 안 줘도 돼. 진짜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가 갑자기 샌프란에서 산도발을 보스턴에서 버렸는데 산도발을 계약을 했어요. 맞죠, 근데 그것도 나 들었지. 들었는데 누네즈가 이제 트레이드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보고 그 마이너에 내려가서 지금 너가 경기가 너무 부족하대요. 안다. 그러니까 보치도 얘기했어요. 감독이 타석을 많이 못 내는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너 오케이 인정한다고. 난 백업 선수니까. 대신에 누네즈가 트레이드 되면은 너를 써야 되니까 마이너 가서 타격감 좀 찾아오면 좋겠다. 오케이. 타석이 들어가면 공을 못 맞추니까 일단 내려갔어. 마이너로 내려가서 이제 통영하고 얘기한 게 그래 우리 내려가서 그냥 이 타격감 좀 찾고 한 달 정도 뒤에 좀 올라와서 다시 한번 보여줘 보자. 그래서 예 하고 딱 내려갔는데 첫 경기에 마이너 뛰었는데 공이 안 보이는 거야 치는데. 감각이 너무 떨어졌고 네, 감각이 완전 떨어져서 타석에 서 있는데 막 삼진 먹고 막 여기 오는 거 스윙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아니었어. 한 경기 딱 끝나고 막 웃으면서 이럴 줄 알았어. 야, 좀 더 오래 있어야겠다 했는데 그 다음날 누네즈가 트레이드 된 거예요. 갑자기 다시 전화와 올라오래. LA 3연전 가는데 왼손 투수가 3명이었어요. 알렉스 우드, 리칠, 류현진이었어. 현진이었는데 그래서 오른손 내야수가 필요해 올라오래요. 그때는 이제 좋은 게 아니고 진짜 통역하고 눈 보면서 야, 큰일 났다. 나 지금 공도 안 보이는데 올라가서 어떻게 치냐 그걸. 일단 올라가니까 올라갔지. 또 어떻게 해서 첫 경기 안타를 쳤어. 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랑 세 번째를 못 쳤죠. 아예. 그러고 이제 뛰는데
공이 안 보이니까 그러고 있다가 다시 백업으로 와서 이제 뭐 대수비 뭐 이런 걸로 나가다가 2군에 다시 내려가래요. 야, 인정 못했으니까. 내가 못했는데 그거는 어떤 변명도 필요 없는 거야. 내가 못했으니까. 어, 그럼 나 마이너 다시 가서 9월 확대 엔트리 때 다시 올라오겠다. 그 좀만 기다려 달라. 내려갔지. 내려갔는데 이제 산도발이랑 같이 야구를 했거든요. 잠깐 딱 봤어. 근데 야구를 진짜 개 못하는 거예요. 아, 깜짝 놀랐어. 반전인데. 뛰는 거 안 돼. 잡는 거 안 돼. 치는 거 안 돼. 그럼 못 땄어 걔를. 그래서 이제 통영이랑 끝났다. 쟤네 끝났다. 나랑 포지션 완전 겹치거든요. 끝났다. 오케이. 야, 쟤네 끝났으니까 9월달에 올라가 보자. 자, 파이팅 해보자. 오케이. 다 했는데 그 다음날 산도발이 40인 로스트 등록이 되면서 갔어. 메이저리그는 그렇더라고. 어, 40인 로스트 등록되면서 심지어 25인까지 들어가서 걔는 메이저 올라갔어요. 그 다음날. 어. 내가 야구라는 걸 봤는데. 거기서부터 약간 멘탈이 날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막 이러고 있는데 또 올라가서 기록을 세우셨더라고. 38타수 무한타인가? 아, 진짜. 그 기록을 세우셨어. 파블로 산도발이. 나는 팀 그 근데 몸값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보스턴에 갈 때 1억불을 받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다 버려서 그냥 샘플하는 최저 연봉으로 데려온 거. 그냥 주워 왔어요. 근데 올라가서 거기서 잘했으면은 나도 인정을 하지. 아, 역시 메이저 선수는 뭔가 틀리구나. 네, 오케이. 하는데 올라가서 38타수 무한타를 치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마이너에서 부글부글 되는 거야 이게. 진짜 부글부글 되는 거예요. 하다가 딱 단장이 마이너 경기 끝나기 한 일주일 전에 오더라고. 와서 선수들하고 1대1 면담을 해요. 1대1 면담을 해서 우리의 방향은 어떻고 우리 너를 어떻게 쓸 거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딱 해가지고 나를 불렀어요. 나한테 딱 첫 마디가 하는 말이, 산도바를 우리 팀은 메이저에서 써야 하기 때문에 너 자리는 없대요. 내가 그 38타수 무한타를 봤는데 기록을 매일 확인했는데 이 새끼가 쳤나 안 쳤나. 근데 맨날 못 치는데 나는 그거 하나만 보고 있었는데 산도발 때문에 네 자리는 없대. 거기서 이게 나는 뚜껑이 날아간 거지. 오케이. 대신에 나 방출 시켜줘. 딴 팀 가겠다고. 네가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얘기했어. 통영한테 단장한테 이 팀에서 내가 계획이 없으면 나도 내 살길을 찾아야 되니 방출을 시켜달라. 안 된대요. 나도 내 살길, 나도 딴 팀 가야 되지 않겠냐. 내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버스터 포즈나 동갑인데 나 좀 딱 내 살길을 찾자. 방출 좀 시켜줘. 안 된대요. 내가 왜 안 되냐. 내야수가 다치면 네가 1순위로 올라야 돼서 안 된대. 니네 나 40인에서 뺀다며. 근데 어떻게 또 다시 올릴 거냐고. 답이 없는 얘기를 하지 말고 이제 난 니네 안 믿는다고. 여태까지 니네가 나한테 해준 말 중에 하나라도 들어맞은 게 있냐고. 난 니네 못 믿어. 방출시켜줘. 딴 데 갈 거야. 안 된대. 절대 안 된대. 계약서 상에도 그렇게 돼 있고 우리는 방출을 못 시킨대. 오케이. 나 샘플에서 야구 안 한다. 마이너 감독님한테 감독한테 가서 남은 일주일 동안 저는 여기서 시합을 안 할 거다. 시합을 내보내지 말라. 나 이러는 거에서 왜 그러네. 어, 햄스트링 아파. 못 나가. 이렇게 해서 약간 진짜 거기서 뚜껑 날라갔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고 있다가 딱 거기서 솔직히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하면서 그만해야겠다. 아, 스플릿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다른 팀에 가도 스플릿 계약일 텐데 야, 요거를 내가 다시 이겨낼 자신은 없다. 진짜 미국에서 지금 얘기하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추억거리로 얘기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 마이너에 있는 처음에 있는 두 달 동안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왜 힘들었냐면 정신적으로 좀 많이 무너졌어. 그 형 나 그 시즌 때 술 안 먹잖아 잘. 그 두 달 동안 1년 먹을 술을 다 먹었어요 혼자. 집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받고 그 제가 이제 스프링 캠프 끝나고 내려오면서 선수들한테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나 이제 내려간다.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메이저 선수들이 너 왜 가냐. 어, 나 가서 자익수 연습하러. 네가 내려간다고 해서 어, 나 자익수 연습 한 달 뒤에 오래.
어 그래 잘 갔다 와 뭐 금방 올 것 같아. 하지만 우리 단장은 새벽에 전화해서 콜업을 하니까 핸드폰을 항상 켜놔.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내려갔지. 그때부터 기다리면서 밤에 잠을 자는데 이 해놓고 이 벨소리를 해놔요. 벨소리 해놓고 잠을 자는데 이게 자. 아 진짜 스트레스 받았겠다. 이러고 하면은 누워있는데 두 시간이 금방 가요. 그러면 한 새벽 2시 돼. 잠이 안 오잖아. 슬슬 걸어나와. 걸어나와서 이제 한국 그 마트에서 산 소주 한 병을 꺼내요. 물이랑 꺼내놓고 이제 한국에 있는 애들하고 카톡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 이제 한국이 낮 시간이니까. 그게 진짜 유일한 행복이었어요. 그럼 영통도 했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 네가 집 보여주고 막 그랬었잖아. 네, 막 저 영통 진짜 안 하거든요. 그때 영통을 진짜 많이 했어요. 보고 싶으니까. 아니 근데 정말 그 캠프 방문했을 때 첫해 제가 또 우연치 않게 방문했을 때도 그때 그 시범경기 1호 홈런 치고 막 버스터 포즈 하면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의 포수뿐만 아니라 최고의 선수가 와서 황정현 선수 그 홈런 치고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와 어떻게 이런 애가 이렇게 파워가 있는 애가 있냐 그러면 막 대단하다고 아들한테 뭐라고 미스터 파워라고 막 부르게 시켜 네, 아들하고 소개시켜줘 막 그리고 아 이 아저씨 같이 야구 할 거야 막 이런 얘기하고 시범 경기에서 기대감이 엄청 많았단 말이야. 저희도 돌아와서 그렇죠, 그때. 중계하고 막 이러면서도 근데 이제 해설위원분들이 메이저리그 전문가분들이 아 시범 경기 너무 잘하는데 사실 스플릿이라 이게 처음에 들어가긴 좀 어려울 거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뭐 저희 방송사나 저 같은 아나운서 캐스터들 입장에서 아 그래도 한국 그 생각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잘했는데 근데 결국 진짜로 그게 안 되더니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메이저리그 전문가 그 뭐 송재 의원이나 그분께서는 이거 너무 아쉽다 그 얘기 진짜 많이 하셨어요. 스플릿 네, 저는 그 저는 진짜 내가 잘하면 다 될 줄 알았어. 스플릿 계약 이것 때문에 네. 계약 일 진짜 많이 하셨어. 맨날 하셨어. 네, 그래서 나는 근데 이제 처음부터 미국을 가려고 마음을 먹은 상태였으니까 몰랐죠. 나는 이제 에이전트한테도 메이저 계약이 없으면 스플릿이라도 받아와. 난 내가 가서 내가 보여주고 할게. 이렇게 해서 스플릿 계약 받아서 간 거예요. 저는. 와 스플릿 계약이 진짜 힘든 거구나. 아니 거기다가 또 메이저리그 첫 경기 데뷔전에서 홈런이라는 이 기록 만들면서 수훈 선수 인터뷰까지 했고 첫 경기에서 그렇게 돼버리면 기대감도 엄청 커질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제가 기록 세웠잖아요. 신인 데뷔전 홈런인데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어. 어? 최고래요. 아 최고래요? 아 그치. 아, 최고래요 신인 데뷔전 홈런. 아무도 못 깨 그거. 누가 서른 살에 거기서 데뷔 홈런 친 거야? 근데 데뷔 홈런 쳤을 때 저도 진짜 좋아했어요. 보면서 와 막 와 진짜 좋았어. 진짜 좋았을 것 같아. 데뷔 전 홈런도 어려운데 그 서른 넘은 야수가 데뷔 전 갖고 거기서 홈런 치긴 진짜. 야 더가 난리 났지. 아니 원래 첫 홈런을 치면 조용히 하잖아. 조용히 하잖아요. 살란스. 근데 마이너에서는 제가 그걸 애들이 해줬어요. 홈런이 너무 안 나왔으니까. 근데 나도 살짝 돌면서 그 생각을 했어. 어떻게 할까 하고 들어갔는데 너무 환영해 주는 거야. 그래서 나도 뭐 우와 이렇게 했지. 이때 그 홈런 쳤던 타석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잊을 수가 없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때 이때 뭐 무슨 공이었다 이것도 다 기억나죠. 아유 처음이자 마지막 홈런인데 기억해야지. 무슨 공이었어요 이거? 직구였어요. 이제 투볼 상황에서 제 신인이고 아예 없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상대 투수가 프리랜드라고 또 콜로라도 에이스였거든요. 무조건 한가운데 직구다. 투볼에. 그렇지. 근데 정확히 한가운데 직구를 던지더라고. 빵! 맞았어. 또. 너는 자리 잡았고. 맞네. 그럴 수 있지. 네 볼 못 치면 내려갔다. 직구 던져라. 가운데. 뭐라 그랬는데? 직구 던졌잖아.